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우리 학생들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울산 대부분의 학교는 그보다 앞당겨서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켰습니다. 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던 수업 결손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학교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로 들어섭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손 소독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후배들을 만나는 선배들의 마음에도 기대가 가득합니다. 전면 등교하는 날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처음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새로워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울산 지역에선 초중고 특수학교 등 421개 학교 전체 97%가 일찍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원격 수업과 등교를 오가던 학사 일정이 정상화된 겁니다. 확진자가 나오거나 학사 일정으로 전면 등교를 미룬 15개 학교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면 등교 체계에선 마스크를 벗고 밀집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급식실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급식소에는 방역 인력을 투입하고 시차 배식과 식사 간 거리 두기, 수시 소독을 벌이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룡중학교 인근 학교 12곳에는 이동형 검체팀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전면 등교철에는 최대한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접촉자들을 선별해서 일단 선별 검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고요.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에 집단 감염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단계를 조정할.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보다 일찍 전면 등교를 시작한 울산시 교육청의 방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